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돼지 먹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서부 경남 지역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조치로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은 집단 급식 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공 처리 시설로 일부 반입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을 하는 관공서와 대형 병원, 학교 등에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돼지 먹이로 이용해 왔습니다.